휴가철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휴가를 맞아 성지순례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여름철은 도보순례를 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100곳이 넘는 전국 성지를 처음으로 걸어서 완주한 신자가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신인철 전국 도보순례 단장을 만나봤습니다. 전국 도보순례 단장 신인철 스테파노 씨는 국내 성지를 도보로 3번이나 완주했습니다. 꼬박 3년 넘게 걸린 대장정이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하루에 10시간 넘게 걷다 보니 발에 물집이 잡히고 발톱이 빠지길 수차례. 족저 근막염까지 찾아왔지만 순례를 멈출 순 없었습니다. 너무 고난한 길이다. 어떨 때 가다가 주저앉고 싶기도 하거든요.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나. 집에 가면 편하게 자고 맛있는 거 먹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느님한테 나아가는 길은 그런 과정을 다 이겨 나가야 되지 않나.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고. 땀과 눈물로 이뤄낸 국내 성지순례 완주. 신 씨는 박해를 피해 걷고 또 걸었던 순교자들의 마음을 느낀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길 위에서 흘린 그 땀과 눈물, 그다음에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순교자들이 왜 순교할 수 있었는지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신앙 체험이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지는 경북 칠곡에 있는 한티 순교 성지입니다. 신앙을 증거하다 이름 없이 죽어간 무명 순교자들의 묘역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순교하신 그 위치에 고대로 유해가 안장이 돼 있고 묘지가 조성돼 있다는 게 그 어떤 가식이나 꾸밈 없이 순수하게 조성돼 있다는 게 가장 제가 이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대개는 이렇게 어떤 조화롭게 하려고, 그다음에 시각적인 그 효과를 내려고 성지를 꾸미잖아요. 최근 몇 년 사이 성지 순례 붐이 일면서 성지를 찾는 신자들이 늘었습니다. 신 씨도 이런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성지 순례 책자에 도장만 찍고 가기보다는 신자들이 순교자들의 영성을 더 깊이 묵상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이를 위해 신 씨는 짧은 거리라도 걸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성지까지 버스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성지 전 뭐 3km가 됐든 4km가 됐든 조금 일정한 거리를 남겨두시고 걸어오면서 그 성지에 대한 순교자의 영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그 묵상하시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아주 짧은 거리라도 걸어보시면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성지 순례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일종의 도보 순례니까요. 여름철 도보 순례는 건강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요즘처럼 무더위가 심할 땐 물을 많이 마시고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에 걷는 것이 좋습니다. 혹서기에는 오전 시간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한 5시 정도 해 뜨잖아요. 그럼 이제 5시 정도서부터 한 10시까지 이렇게 한 5시간 도보하시고 휴식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주 혹서 타임 그 시간을 피하시고, 그래서 오후에 또 이제 한 4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걸으시다 보면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있다. 연간 600만 명 이상이 찾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우리나라에서도 산티아고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인철 씨는 아직 산티아고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국내 성지 순례가 먼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국내 성지들이 도보 순례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서울 교구만 해도 교황청에서 인준해 주신 서울 도보 순례길이 있고, 수원 교구도 있고, 대전은 하브네포 그 도보 순례길이 있고 다 있는데 왜 굳이 해외로만 가지 말라는 건 아니죠. 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작년만 해도 산티아고 한 3,600명이 한국에서 가셨거든요. 그런데 국내 성지의 도보 순례를 왜 그
한 번쯤 해보시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철 씨의 도보 성지 순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작은 형제회 한국 광고의 포르치운 굴라 행진에 참가해 열흘 넘게 기도하며 걸었습니다. 신 씨는 도보 순례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느님께 나아갑니다. 성지 순례는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발걸음이다. CPBC 김혜영입니다.